영상 보시고 쿠폰 받아서 카레 드시러 영상 보시고 쿠폰 받아서 카레 드시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뷰뷰입니다. 오늘 방문한 곳은 해운대 중동에 위치한 카레 맛집 월광주택입니다. 저희가 촬영하는 와중에도 엄청나게 손님들이 많이 몰렸었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제가 월광주택 사장인 박충거입니다. 월광주택은 이제 달맞이 근처에 있는 가게고요. 이름처럼 이제 월광주택이고 여기 스프 카레, 일본식 후카이도 이제 스프 카레를 파는 곳이고, 일본식이 아니라 이제 거의 한국적으로 좀 바꾼 스프 카레를 파는 곳입니다. 여기 밑으로 보시면 이제 미포 오거리가 있고요. 이제 올라가시면 이제 동백초등학교가 있는데, 미처 찾기 힘들지만 요새 내비게이션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따라 오시면 됩니다. 스프 카레 중에서는 베이컨 치즈 토마토가 있고요. 그다음에 순일체 스프 카레 있고요. 분짜 샐러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 메뉴들의 조리 과정을 한번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야채들은 미리 다 준비해놓고 네, 맞습니다. 준비 다 해놓고 12가지 해놓고 있습니다. 이 메뉴는 어떤 메뉴예요? 네, 닭다리 스프 카레 지금 조리할 겁니다. 배추, 양파, 피망, 당근, 버섯, 메추리알 이렇게 한 12가지 재료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향신료라 해서 원래 일반 카레는 걸쭉하잖아요. 그 스프 카레 자체가 이제 스프처럼 아예 묽은 카레이기 때문에 향신료와 이제 조합해가지고 완전히 묽게 스프처럼 먹을 수 있게 이제 조리하고 있거든요. 사장님만의 레시피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거 올리시는 거예요? 이제 단호박 튀긴 거랑 연근칩이랑 이제 잔파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예, 슈니첼에서 독일식 돈가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독일산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국내산인데, 독일은 국내산인데, 이제 조리법만 이제 독일 쪽으로 있는데. 이제 분짜 샐러드라 해서 베트남 음식이거든요. 이제 그걸 한국적으로 바꾼 음식입니다. 양념갈비, 돼지 양념갈비를 해가지고 이제 한국 입맛에 잘 맞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안까지 잘 익히기 위해서 넣는 것도 있고요. 조리 시간을 좀 길게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고기 안에 있는 기름기를 쫙 빼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설탕이나 간장 같은 게 물에 스며들면서 색깔도 진해지고 맛도 더 흡수되기 잘 되기 때문에 물을 꼭 넣어야 됩니다. 이제 물이 떨어지면서 이제 윤기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정통적인 건 당상추나 치커 이런 걸로 하는데, 저희는 한국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잘 먹는 쌈 채소, 깻잎, 당근, 양파, 상추 이걸로 이제 야채를 하고요. 참기름까지 뿌려주면 이제 완전히. 아이 소스는 원래는 분짜가 이제 피치 소스로 먹는 건데, 이것도 이제 한국적인 맛으로 마늘이랑 설탕이랑 좀 만든 거거든요.
이 메뉴는 통 닭다리 스프 카레입니다. 가격은 14,000원입니다. 큼지막한 닭다리가 메뉴 이름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큰 다리가 먹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렇게 뼈를 발라주신다고 합니다. 썸남이나 썸녀 앞에서 조심스럽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거라고 하니 사장님의 센스가 돋보입니다. 이 닭다리는 아침에 사장님이 출근을 하시면 이 닭다리들을 1시간 동안 삶고 주문이 들어오면 겉을 살짝 튀겨서 겉바속촉이 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확실히 닭다리라서 그런지 살이 부드럽고 쫄깃해서 그냥 먹어도 간이 잘 배어있었고 충분히 맛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밥과 함께 같이 곁들여서 먹었을 경우 더욱 맛있었습니다. 카레의 맛은 기본 베이스는 같지만 토핑에 따라 맛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큰 닭이 들어가서 약간 육수의 느낌도 나고 카레 맛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담백함으로 다가와서 좋았습니다. 토핑들의 크기가 적당해서 함께 곁들여 먹기 좋았습니다. 꾸덕한 카레가 아니고 묽은 카레 스프라서 카레 국을 연상시키긴 했지만 간이 절대 삼삼하지 않고 딱 적당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은 슈니첼 스프 카레입니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슈니첼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았는데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돼지가 아닌 송아지 고기에 빵가루를 입혀서 튀긴 요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냥 돈가스처럼 보이니까 돈가스라고 하겠습니다. 맛 자체도 돼지와는 차원이 다른 송아지의 맛이다까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땐 그냥 바삭하게 잘 튀겨진 돈가스였습니다. 저는 촬영을 한다고 조금 늦게 먹어서 바삭함이 줄었지만 그만큼 늦게 먹었는데도 바삭하다는 것은 잘 튀겨졌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가스와 카레를 같이 먹으니 카레 돈가스 같은 느낌이 들긴 했지만 카레의 비중을 더 높여 카레에서 깊은 풍미와 맛이 느껴졌습니다. 닭 카레 스프와는 스프 맛이 조금 달랐습니다. 스프 자체는 닭이 들어간 통다리가 조금 더 맛있었지만 기본 베이스 카레에 돈가스를 곁들여 먹는 슈니첼은 그 메뉴대로 매력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핑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씹는 맛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잘 삶아진 옥수수도 넣어주시는데 이 옥수수가 카레집 리뷰에서 좀 웃기긴 한데 정말 잘 삶아진 찰옥수수였습니다. 저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은 분짜입니다. 가격은 15,000원이고 메뉴판에는 사이드 메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카레집에서 뜬금없는 분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제 생각은 이 분짜 메뉴 개발은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메뉴 개발을 해주셔서 감사할 정도였습니다. 베트남에서 쓰는 채소와 고기 대신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양념갈비와 상추, 참기름을 더해서 정말 맛있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카레들도 정말 맛있었지만 기대도 하지 않았던 메뉴에서 의외로 상상 이상의 맛이 나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쫄깃쫄깃한 면과 식감과 풍미를 살려줄 상추와 양파를 올리고 난 뒤 갈비를 올려서 소스를 부어서 먹는 방식인데 입안에서 재료들이 각각의 맛을 잘 내고 있지만 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는 따로 먹어서 낼 수 없는 새로운 맛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소스도 정말 맛있었는데 제가 먹었을 때는 잔치국수의 양념장 맛이 조금 나서 더 친숙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쉬운 점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이니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장의 위치입니다. 이쯤 되면 저는 그냥 모든 매장의 위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단지 앞에 매장이 있는데 이 위치가 상가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생 도로 위에 덩그러니 가게가 놓여져 있어서 주변에 놀다가 방문하는 상황이 절대 나오지 않는 위치입니다. 더 잘 될 수 있는 맛집인데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카레와 돈가스입니다. 둘 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꾸덕한 카레와 부먹 돈가스가 좋은데요. 물론 탕수육은 찍먹입니다. 하지만 묽은 카레와 부먹이 되어있는 돈가스라서 취향을 탈 것 같아 아쉽다기보단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적어놨습니다. 마지막은 분짜입니다. 별뜻은 없고 그냥 너무 맛있어서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서 마지막에 넣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